함께하는 다이어트로 2월 그룹전 수상을 했던 팀 그린라이트의 김보경입니다. 처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되고 삼시세끼를 드셔야 되고 또 조금의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다면 인바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규칙적인 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팀톡방에서 공동의 목표를 또 주어지고 하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된 거죠.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, 정말.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28일 후에 그분이 좋아지시면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28일 챌린지를 똑같이 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, 소개가 되는 이게 쉽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를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이게 되겠어? 나는 안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저는 거기에만큼은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게 식단이랑 운동인데 운동 습관 같은 경우에는 팀 미션이라던가 인바디 앱을 통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돼요. 식단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밀이라는 저희 대용식이 그냥 저는 일반 진짜 12첩 반상보다 영양가가 좋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. 뉴트리밀과 헬스팩을 먹었는데 배고픔이 없더라. 너무 배부른데 좀 덜 먹으면 안 돼요. 그럼 절대 안 된다고 말씀. 정량을 지키라고. 좋은 제품으로 좋은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해주는데 저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챌린지를 꾸준히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함께하게 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. 28일 프로그램에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식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식인 뉴트리밀인 것 같아요. 이걸 28일 동안 먹다 보니까 조금 물려하시거나 좀 심심해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럴 때 저희 톡방에서 뉴트리밀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를 하거든요. 프로틴 바라고 해서 견과류를 넣고 바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와 함께 먹거나 아니면은 초코 뉴트리밀 와플. 이게 프로틴 함량이 높다 보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좀 더 근육이 되게 빨리 붙는 느낌이었어요.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? 베프 뭐 그런 느낌일 텐데요. 저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내 몸에 뭔가가 안 좋은 게 쌓여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렇게 내가 되게끔 만든 그런 나쁜 습관들, 주변의 나쁜 환경들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보고 없애고 그런 걸 다이어트해가는 과정이 28일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28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함께 습관을 잡고 즐겁게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기회를 함께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.